정부가 지난달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방송사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좀더 시간을 두고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사법에 대해 제의 요구한 건의를 의결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이번 거부권 논의는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법을 제외한 방송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이 폐기된 지 8개월여 만에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한 총리는 당시 지적됐던 문제점들이 전혀 수정되거나 보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추가돼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이 더욱 침해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늘리는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켜 정부 행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번 개정안들은 공영방송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그간 누적되어 온 공영방송의 편향성 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4일까지로 윤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좀더 걸릴 거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휴가 중이고 야당 주도로 헌정사상 유례 없는 방통위 현장 검증과 청문회 등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좀더 시간을 두고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본 뒤 거부권을 행사할 거로 전망됩니다. 대통령 재가로 방송사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되면 윤 대통령 취임 후 거부권 행사 사례는 19건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정부가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사법의 제의 요구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서 여야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정쟁용 입법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당위성을 강조했지만 야당은 대통령이 이 법을 거부하는 건 방송 장악 의도를 보이는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입장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국민의힘은 방송사법에 대한 제의 요구는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란 입장입니다. 한지하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방송법 개정안은 언론 자유와 독립을 훼손하고 공영방송의 공정한 작동을 가로막을 법이라며 거부권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방송사법이 오히려 방통위를 정상화하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할 기회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거부권 행사는 방송 장악의 목적이 있다며 독재에 빗대기도 했는데요. 이 방송사법은 방통위 회의를 열수 있는 의사 정족수를 최소 4명으로 정하고 공영방송인 KBS와 MBC, EBS의 이사회 구성 방식을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박 6일간의 무제한 토론 끝에 지난달 30일 야당 단독 표결로 4개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마무리됐는데요. 만약 대통령이 제의 요구권을 제거해 법안이 국회로 돌아온다면 역시나 재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제의 요구된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데요.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8명이 이탈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부결,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정치권 현황 대응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폭락 사태를 계기로 금융 투자세 폐지가 다시 화두로 떠올랐죠. 네, 정쟁뿐인 22대 국회라는 비판에 여야 모두 8월 국회 들어 민생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당을 향해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민생 법안을 8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이어 오늘도 재차 민생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증시 대폭락을 고리로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같은 세제 개편을 강조하면서 압박에 나섰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금투세, 상속세, 종부세에 대한 세제 개편 문제는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 명확한 반응을 내지 않고 있는데 역시나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 회의에서 뭐 논의되진 않았는데 정책이 논의 테이블 단위에서만 논의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양당 간의 어떤 지도부 차원의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금투세 시행 유예를 시사하고 있지만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탓이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대신 민주당은 증시 대폭락을 두고는 대통령이 이런 비상 상황에 휴가를 떠났다며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네, 여야 모두 티맵 사태를 두고도 대책 마련에 나섰죠. 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전에 당정회의를 열고 팀원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한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함께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일반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와 결제 대행사를 통해 이번 주 안에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 3천억 원 규모의 신보기보 금융자원 등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민주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별도의 전담팀 TF를 구성하고 오늘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TF 단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은 당정 대책이 금융 지원에만 한정돼 있다며 판매자를 위한 적극적인 구제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는 정부의 무능을 꼽으며 금융감독원장 등 관련자 문책과 청문회까지 예고했는데 관련 발언 준비돼 있습니다. 강제력을 갖고 증인 소환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자료 요구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회 차원에서의 청문회 개최를 신속하게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장철민, 이정문 의원 등이 피해 판매 업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구제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